접이식 전기포트 초간단 세척 꿀팁 바로 알아볼게. 스텐 제품은 쓰고 나면 바닥에 점박이가 생기는 거 알고 있지? 석회질이랑 물때가 심해지면 생기는 현상인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접이식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구연산을 한두 스푼 넣어줘. 기능 선택 버튼 눌러서 염소 제거 모드로 설정해주고 팔팔 끓여주면 끝. 전원이 꺼지면 물을 버려주고 깨끗한 물로 한번 세척해주면 점박이는 온데간데 없고 반짝반짝 광나는 거 보여? 지금 바로 세척해봐. 접이식 전기포트 초간단 세척 꿀팁 바로 알아볼게. 스텐 제품은 쓰고 나면 바닥에 점박이가 생기는 거 알고 있지? 석회질이랑 물때가 심해지면 생기는 현상인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접이식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구연산을 한두 스푼 넣어줘. 기능 선택 버튼 눌러서 염소 제거 모드로 설정해주고 팔팔 끓여주면 끝. 전원이 꺼지면 물을 버려주고 깨끗한 물로 한번 세척해주면 점박이는 온데간데 없고 반짝반짝 광나는 거 보여? 지금 바로 세척해봐. 접이식 전기포트 초간단 세척 꿀팁 바로 알아볼게. 스텐 제품은 쓰고 나면 바닥에 점박이가 생기는 거 알고 있지? 석회질이랑 물때가 심해지면 생기는 현상인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접이식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구연산을 한두 스푼 넣어줘. 기능 선택 버튼 눌러서 염소 제거 모드로 설정해주고 팔팔 끓여주면 끝. 전원이 꺼지면 물을 버려주고.